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양양 송이버섯 공판이 시작돼 첫날 1등품 가격이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기름값 고공행진에 면세유 가격이 출렁거려 농어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동해안에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기 테파리 출현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강원도 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줄다리기가 시작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도 의원들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마당에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도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법조, 언론계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정합니다. 내년 의정비를 먼저 확정한 뒤 나머지 3년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정합니다. 대신 인상 시기를 매년 할지, 경년으로 할지, 한 해만 할지, 아니면 동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또 인상률만큼 할지, 인상률의 절반만 할지를 결정합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동 거리가 지역 내에서도 한 2시간씩 걸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전 그렇게 동결된 그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의정비로는 좀 활동하시는 데 무리가 많으셔서. 그렇다면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어느 수준일까? 현재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5,466만 원입니다. 전국 8개 광역도의회 가운데 7번째입니다. 평균 5,941만 원보다 475만 원이 적습니다. 지역 주민수와 재정 능력,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지역민들이 모두 힘든데 무슨 인상이냐는 겁니다. 특히 많은 도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49명의 강원도의원 가운데 24명, 49%가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거기에다 16명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의정비가 적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의정비를 올려줄 만큼의 의정 활동을 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과연 그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게 우리 입장이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올리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인상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올려주는 합당한 이유를 찾겠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양양 송이버섯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부터 1등품 1kg에 80만 원이 넘는 귀한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양양 송이버섯이 하나둘 공판장으로 들어옵니다. 최근 비가 충분히 내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송이가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감별사는 크기와 모양을 따져 등급을 결정하고 무게를 달아 등급별로 분류된 송이버섯은 특수 제작된 지리적 표시제 띠지를 둘러 전국 최고 양양송이임을 인증합니다. 버섯을 가져온 농민들은 저마다 등급표를 받아들면서 올가을 송이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가봤는데 송이가 나기는지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데 앞으로 날씨 아주 송이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날씨를 많이 타니까. 양양 속초 산림조합은 송이와 함께 당일 수확한 능이와 고무버섯도 함께 수매합니다. 수매 시간은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마치고 판매 상인들의 입찰 경쟁을 거쳐 공판 가격이 결정됩니다. 첫날 들어온 송이버섯은 80kg으로 1등품은 8kg이 조금 넘었는데 공판 가격은 1등품 1kg에 82만 2,500원으로 지난해 첫날과 비교해 물량은 비슷하고 가격은 16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어 2등품은 66만 9천 원, 비교적 저렴해 많이 찾는 4등품도 36만 원이 넘었고 등외품도 24만 원으로 비싼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이 성장에 좋은 날씨지만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날씨에 민감한 버섯 생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황을 장담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작황은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냐에 따라서 버섯의 생육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지금 온도가 잘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택배 수요는 마감됐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양양송이축제가 다시 열려 양양송이를 찾는 사람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등 다른 지역의 송이 생산이 줄어들면서 몸값이 더욱 귀해진 양양송이는 당분간 가격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일 강릉과 속초, 춘천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강릉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3년 연속 ITS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강릉시는 이번 사업까지 포함해 모두 4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과 교통관제 고도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국비로 ITS와 자율주행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숙소와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설치합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도내 18개 시군 농가에 조립식 주택 400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비용은 도와 시군이 50%, 농가가 50%를 부담하며 사용 기준 인원은 2명입니다. 강원도는 또 도내 20곳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만들어 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비싸진 데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전되면서 면세율을 쓰는 농어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주로 중동이나 미국의 업체를 통해 원유를 구매합니다. 여기에 업체의 마진과 유류세가 더해져 판매가가 정해집니다. 흔히 경제 불황기엔 수요가 적어져 싸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비싸지는데 최근 가장 큰 변곡점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4월 최저점을 기록한 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올해 3월 100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6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기름값 안정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러시아산 경유의 유통 물량이 줄어 국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된 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보다 경유가 작아 5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거의 한 20% 이상은 기름값 유지비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부모님들한테 그거를 부담을 주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은 특히 면세율을 쓰는 농어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0리터에 10만 3천 원대였던 면세용 휘발유는 6월 27만 원대까지 올랐다. 현재는 21만 4천 원대. 9만 원 가까이 하던 면세용 경유는 6월 30만 원 가까이까지 올랐다. 현재는 24만 4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쌀값은 점점 내려가고 그래서 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힘들죠. 버겁고. 특히 가을과 겨울엔 기름을 많이 써야 해 걱정이 커집니다. 가을 되면 이제 봄철보다 더 기름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뭐 추수하는데 벼 건조하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더 걱정이 더 많이 되죠.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 어촌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또 뭐 기름값이 5만 원씩 5만 원이 문에 요만가 한 마리 잡아가 입찰도 뭐 하고 이러니
엄청 타격 받지. 타격이 많죠. 고기는 안 나고 기름값은 비싸고 이런. 더 비싸진 경유를 더 많이 써야 하는 대형 어선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양길이 들어가지고 양이 거다 기름값 올라가니까 하체야 두 드럼씩 이렇게 떼는데. 농어업인들은 기름값이 더 내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름값을 좀 많이 좀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어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많이 나지도 않고.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기름값 상승세가 농어촌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안의 독성이 강한 노무라이끼 테파리의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출현 빈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삼척해수욕장에서 피서객 40여 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이끼 해파리가 물놀이 구역으로 들어오면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건전에도 이 촉수가 바닷물에 이제 얘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촉수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스치거나 잠깐 이렇게 닿아도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7월 하순에는 동해안에 노무라이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피서철은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삼척과 맹방, 강릉 경포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98건에 달합니다. 보통 해파리는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동해안에서는 아열대종인 노무라이끼 해파리가 주로 출현하고 있는데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자체 조사한 올해 8월 하순 기준 강원 동해안의 노무라이끼 해파리 출현율은 78.3%. 최근 몇 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해파리 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온 상승이 성장률을 이제 증대시키면서 성장 속도를 빨리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일층 수온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대비해서 2, 3배 정도 높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기후 변화 속에 앞으로 해파리 출현이 많아지면 쏘임 사고는 물론 어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동해안 지자체들은 해파리 출현 모니터를 강화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도가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말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전부터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의 이름뿐인 위원회가 너무 많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전임 지사가 도정을 맡았을 동안 위원회가 두 배 정도 늘었지만 1년에 회의 한 번 안 한 위원회가 31곳이나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일 안 하고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회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곧바로 강원도가 위원회 전수 조사에 나섰고 70여일 만에 197개 위원회 중 43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없어지는 위원회는 DMZ 평화지역 문화발전 자문위원회 등 10개입니다. 서로 비슷하다고 판단한 13개 위원회는 통폐합해 6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등 20개 위원회를 회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위원들을 위촉해 논의하는 비상설로 전환합니다. 위원회 운영 실태를 이제 상하반기에 계속 이제 점검을 해서 실적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당수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 폐지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 위원회는 정부에 근거 법령 정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원회 위원들과의 소통 없이 강원도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보니 어떤 반발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 시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안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회를 조금 더 가져가다가 위원들이 만료가 되면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지금 로드맵상에는 있습니다.
이번에 43개 위원회가 정비되지만 김진태 도정에서도 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 협의회와 같은 민간 참여 위원회는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315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99명을 비롯해 동해 169명, 속초 91명, 삼척 79명, 양양 59명, 태백 57명, 정선 36명, 고성 22명 등입니다. 한편 일주일째 도내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유지되면서 3주 전 5,000명대, 2주 전 4,000명대, 지난주에는 3,000명대로 매주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삼척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과 영월군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열린 대토론회는 시군별 지역 혁신과제와 공약사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과제 발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토론회에서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폐광지역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내년에 시행할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홍규 시장은 권성동 국회의원과 권영진 국회 수석 전문위원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 연안 정비 사업,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등입니다. 강원도 농촌지역 개발 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1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22개의 신청마을 가운데 정선 임계면 송계 1, 2와 고성 거진읍 초계리 등 8개 마을을 도약마을로, 강릉 성산면 금산 1, 2, 삼척 근덕면 동막 사리 등 5개 마을은 선도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공동체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약마을 5억 원, 선도마을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등의 컨설팅 등도 지원됩니다. 만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동해시 천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7세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을 달리던 경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강릉시 사천면 국도 7호선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해 경차 운전자가 숨지고 SUV에 탄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